고령화와 상권 악화 등으로 해남읍 지역 원도심은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군과 지역 주민협의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해남읍 고도리 일대 시장 주변 지역을 첫 번째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 유입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미 해남군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추진단과 행정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 현재 3기까지 수료를 마쳤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3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치고 7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첫 도전 결과는 공모 선정.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와 창업,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적중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단계에서 높게 평가받아 일반 근린형 분야에서 전국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헤쳐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해남읍 원도심 일대이며 시장, 길, 천이 아름다운 해남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삼터 해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